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92페이지부터 가겠네요. 오늘은 한 35분 정도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sympathy란 단어 참 많이 했다. 그치? 자, 먼저 SYM은 similar에서 온 단어라고 말을 했고요. 그쵸? pussy가 뭐다? 마음이다.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뭘 했죠? antipathy를 했죠. 그래서 반감이고, 이거는 비슷한 마음이란 뜻에서 공감이란 뜻이 원래 먼저야. 공감. 알았지? 공감이란 뜻에서 동정이란 뜻이 생긴 거야. 왜냐면 얘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럴 때 같이 그 슬퍼지는 마음. 아,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이해되지?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게 동정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sympathy란 말은 공감, 동정이란 뜻이 된 거고, 그래서 명사, 아, 동사형은 sympathize가 된 거죠. 이게 공감하다, 동정하다가 되는 거죠. 알겠니? 알아둡시다.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pathetic 하나 적어두실래요? 그럼 이게 뭘까요? pathetic. 마음에다가 형용사를 붙인 거죠. 그 말 그대로 마음의란 뜻에서 감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감상적인. 감상적이란 거 들어봤나? 아, 낙엽이 떨어져. 내 마음이 쎄.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오케이? 그래서 pathetic. 감상적입니다. 알아두시고. 아, 거기 적어져 있군요. 어, 감상적인. 오케이. 그래서 측은한이란 뜻도 있고요. 참고하시고. 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compassion이네요. 어, 이것도 동정이란 뜻이죠. 참고로 passion이 뭐죠? 열정. 근데 열정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그 혹시 아 이게 옛날 영화인데 저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아마 있었을 거야. 그럼 그 뭐야? 예수의 열정이 아니고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원래 패션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지나간 길이에요. 알았죠? 그럼 예수 그게 뭐야? 그렇죠. 고통이란 뜻입니다. 원래 패션이 고통. 그럼 왜 예수가 그런 고통을 갖는 거야? 인간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 열정이란 뜻이 된 거예요. 알겠나? 그럼 compassion은 뭐야? 그 고통을 함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compassion, 동정이란 뜻이고 밑에 적어놔. passion 옆에 적어놔. 뭐야? 열정? 하나 더? 고통 적어놓고요. 아, 밑에 있군요. 역시 좋은 책이에요. 응. 그래서 passion, 열정, 고통. 됐나? 봐두시고. 그 다음 갈게요. 제가 저 올해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12시라는 독해 워낙 유명한 책이 지금 출판되고 시중에 팔리고 있거든요. 서점에서 평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벌써 아 이게 왜냐면 처음 만든 책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이렇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총판 해가지고 원래 책이라는 거를 막 그 학교 가가지고 막 아 스님이랑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책 좀 하시죠. 이런 거 우리는 안 해요. 내가 애초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할 책, 팔릴 책이면, 그렇지 않나? 좋은 책이면 다 팔리지 않겠어? 놔뒀는데, 벌써 저 총판에서 연락도 오고요.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책 좀 달라고. 어, 그래서 주고 있어요. 그러고, 벌써 지금 책이 많이 나갔다고. 이제 이게 한, 저, 우리가 책을 안 보내주고 귀찮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한쪽에다 맡겼거든요. 그런 걸 대리 또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물류창고 같은데. 보냈더니, 벌써 책이 다 나갔다고, 또 책을 좀 더 달라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기분이 쎄하죠. 좋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자, 갑니다. 그 다음, false라는 단어. false라는 거는 잘못된 이란 뜻이고요. false니까 말 그대로. 잘못된인데 하나 다르죠. 거짓, 가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봐두시고요. 거기 false라는 뜻에서 fake가 있네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fake 한다 그러죠? fake. 가짜, 이란 뜻이죠. 오케이? 같이 알아두시고요. fake, 가짜, false는 이것도 그러니까 가짜, 라는 뜻이 있잖아요. 잘못된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짓, 가짜, 라는 뜻이 있다고요. 알겠니? 같이 봐두고. 자, rare죠.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아주 귀한 음식을 rare 드리죠. rare, 귀한입니다. 알겠니? rare, 귀한. 봐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laboratory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실험실이란 뜻이죠. 왜? 학자가 열심히 labor 일하는 곳이죠.
오케이. 그러면 레이버와 관련된 단어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일 이거 뭐였죠? Elaborate. 그치, 공들이, 노동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맞나? 요건 뭐였습니까? 아이고. 아, 이쁘게 쓰려니까 힘드네. 함께 노동한다? 뭐였어요? 협동하다, 협동하다. 협동하다, 협력하다. 함께 일하는, 노동하는 거니까. 협동하다, 협력하다. 아, collaborate는 안 했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정리하세요. 협동하다입니다. 협동, 함께 일하다요. 말 그대로에 그대로 가시면 돼. 함께 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다, 협동하다의 뜻이에요. 협동하다, 협력하다, collaborate. 함께 코가 뭐야? 코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코가 함께 일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협력하다, 협동하다. 이해 되셨어요? Elaborate를 뭐고? 노동이 밖으로 드는 거죠. 공들이다 또는 공들인이라 뜻이고요. 오케이, 됐나? 이렇게.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위열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아, 이건 한번 했죠. Where에서 위열이 뭐였죠? 왜요? 그렇죠. 몸에 걸치다. 두 번째, 해지다. 사람, 지치다. 그래서 위어리는 지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나나? 같은 말이 뭐가 있었어요? F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퍼틱. 오늘 왜 이래? 맞나? 같은 말이 exhausted. 또 같은 말이 worn out. 기억나나? 지친이라는 뜻. 정리해야지. 됐지? 됐니? 그 다음 갑니다. intense가 뭐죠? 강렬한, 격렬한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요새 그냥 사람들의 댄스가 격렬한. 무도회전 가면 막 춤이 격렬하잖아. 아, 인댄스가 격렬한. intense란 말, 격렬한, 강렬한. 됐나? 오케이? 이렇게 우세요. 되셨죠? 그래서 intense, 격렬한, 강렬한. 됐죠? 그래서 거기 intensive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intensive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단어를 외우세요. chunk, 덩어리로 외우라는 거 있잖아요. intensive course를 외우. intensive course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 우리 학원 같은 데 가면 intensive course라는 거 있잖아.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거죠. 방학 때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토익 학원 가면 뭐 인텐시브 코스에 하루에 막 5시간씩 한달 동안 막 하는 그런 거 있다고. 가격 졸라 비싸고. 그런 게 인텐시브 코스야. 그뭔 말이야? 집중적인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아니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뭐 인텐시브 코스, 인텐시브 프로그램 이런 말 많이 집에 광고 들어온 거 봐봐. 학원 광고 관련해서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텐시브는 뭐야? 집중적인이라는 뜻이야. 안에 몰아넣어서 하잖아. 인이 안에 몰아넣는 거니까. 아, 이거는 intense. 사람들의 dense. intense. 강렬한, 격렬한. intensive는 집중적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intensive 코스를 외워버리란 말이야.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absurd죠? absurd란 말은 말 그대로 없어. 두가 머리두라는 뜻이 있잖아. 그 뭐야? 멍청하지. 멍청한. 머리가 없어. 없어두. 또는 어째? 야, 넌 멍청하니까 넌 없어도 돼. 없어두. 오케이? 멍청한.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 뭐가 있어? 멍청한. 덜 떨어진. 그죠? 덜 떨어진. 기억나십니까? 도리 국어죠. 됐죠? 또는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요. 멍청한 놈들은 이성이 없죠? 그래서, irrational이란 단어다. rational이란 단어를 은근히 모르는데 이게 이성적인입니다.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이성적인. 여기 잡혀나요, 피디님? 이성적으로 여기 잡혀요? 아, 예, 잡힌답니다. 예. 그래서 irrational은 비이성적인. 됐죠? 제가 이성적이긴 한데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은 양면적인 게 있는데요. 성격은 급해요. 아, 그건 급해요. 저도 알아요. 성격은 급한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보기하고 다르게. 왜 여기서 비웃지?
삐식삐식 웃으면서, 아, 물론 정신은 없어요.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다, 저는 진짜 비이성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아, 그런 사람 정말, 아예 나는 그냥 피해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나랑 말이 안 통한다? 설득하려고 안 해요. 그냥 피합니다. 왜냐면요, 내 나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자기의 생활 방식을 못 바꿔요. 남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이성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안 만나면 되는 거죠. 유일하게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한 명밖에 없죠. 주대권이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안 보이죠. 어쨌든 내가 진짜 창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 바 사건 한번 이야기해줬나요? 바 이야기 안 해줬나요? 바에서 술을 먹는데요.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이 바가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바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바가 있고요. 이게 테이블도 있잖아요. 술집 같은데 고기를 끄덕였다는 건 갖다 놓은,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여기는 이상한 칸막이가 아니라 그냥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인데요. 그때 아는 선배랑 세 명이서 술을 먹었었어요. 아니, 네 명이었나? 네 명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 중에 여기 이제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약간 좀 어두워요. 한번 가다가, 바가 여기 가요. 근데 한번 계단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얘기 한번 안 했었나요? 안 했어요? 가다가 한번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아, 그럼, 이거, 바가 구조가 이상해. 그럼 평지로만 들어오면 될걸. 평지에서 한번 더 이렇게 가, 알지?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 한번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졸라 웃더라고. 어, 병신 하면서 웃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작은 거를 보고, 다시 가는데요. 진짜 너무, 그때 일단 창피했죠. 가면서요, 여기를 앉았는데요. 그냥 앉아도 창피한데요. 앉으면서 내가 또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웃고 떠들더라고요. 약간 어두우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앉으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한번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는 옛날 그, 이 당시에 무슨 이런 거 있어요.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뭐 이런 코미디 프로에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넘어지고, 너희들은 웃고, 딱 누군 여자가 있는 거야, 내 앞에. 이 사람이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럼, 막 이러고요, 저도. 그러자 나와서, 죄송합니다. 막, 진짜 있잖아요. 네 명 다 얼음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히 술 먹고 웃고 있는데, 갑자기 웬 놈이 앉으면서, 그것도 장난을 치면서, 그래, 나는 넘어졌고, 너희들은 웃고 있고, 하고 앉으니까, 얼마나, 네 명 다 얼음.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가 막 얇은 천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다 본 거잖아. 막, 졸라 웃고, 세 명도 막 졸라 웃고, 그래서 가는데 막 세 명이 또, 야, 이 심슨 병신아! 이러는 거야. 또 웃어. 막, 야, 심슨이래! 이러면서. 아이, 나 참. 갑시다.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우리 학원은 아니고 저쪽 다른 학원이고 양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양산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죠. 맨날 수업 시간에 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거든. 그러니까 장난 비슷하. 근데 그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저 우리 학원의 심슨 알지? 걔 너희들 알아? 뭐 걔 뭐 집안 노비였어. 뭐 이러면서 어. 그래서 너 뭐 외고 노비 솔고 노비 하면서 막 그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그 노비 집안이던 심슨 집안이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 이러면서 일제시대 때 이러면서 맞아 걔 할아버지 친일파야 이러면서 할아버지 이름 나카무라 쇼지 뭐 이런 식이야.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진짜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야 심슨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겠니 뭐 이러면서 걔 대학에 잔디 깔고 들어간 거야 뭐 이러면서 연대 잔디 개가 깐 거야.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맨날 수업 시간 나야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설 같은 것들 뭐 좀 멍청한 뭐 이런 거 인물 나오잖아. 그럼 밑에 저거 심슨. 그럼 사람들 다 고개도 끄덕이면서 뭐 속담 중에 그 사자성어 중에 각주구검이라고 있잖아. 각주구검. 야 미치다 저거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 심슨. 그럼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형이랑 나랑 친해지게 된 게
어떻게 친해졌냐면, 이현 나랑 사실, 이 당시에 단과가 좀, 이런 단과가 아니고요. 연합반 단과였어요. 국영수 선생 하나가 한 팀이야. 세 명이 한 팀이야. 그래서 우리는 드림팀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 팀은 양 선생님 팀이 사이버팀이었어. 이해되지? 왜 웃어? 그랬었어. 옛날에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막 사이버 막 이걸, 나서 막 시버로 팀막 이랬었는데, 갈게. 그래가지고 이 형이랑 나랑 맨 처음에는, 나는 나중에 그양 선생님 사진을 보면 알아요. 굉장히 변태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행동도. 약간 막 박카스 중독이었어요. 그 당시 이 사람. 그래가지고 박카스를 하루에 한 10병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한 거야. 너무 박카스를 많이. 그럼 박카스를 이렇게 몰래 숨겨서 몰래 이렇게 먹어요. 그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럼 뭐 생각해봐. 얼마나 변태스럽니? 탁 보면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바깥에 가려서 이렇게 탁 닦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 그야 정말 저 사람 생긴 거랑 똑같이 변태스럽다 이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봤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는 좀 약간 샤프하게 생겼었어요. 내가 나중에 10년 전 사진을 올려줄게. 지금은요 내가 10kg가 찐 거예요. 10kg가 딱 쪘어요. 그때는 굉장히 샤프. 게다가 이제 금태 안경 썼었거든요. 그때는 야 금태가 유행이었어.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본 거냐면 굉장히 샤프하고 날카롭고 네?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지적이고 어?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이고 이렇게 본 거야. 그러게 저 새끼는 정말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겠다. 이렇게 서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지. 그때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 계기가요. 내가 그 전날 잠을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데요. 복사가 자꾸 안 돼요. 안 나오고 그냥 흰 종이만 나와요. 보통은 또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래야 되는데 그날 내가 정신멍한 상태에서 왜 흰종이가 나오지 복사는 안 돼요 이런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양 선생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왜 복사가 안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묘한 표정으로 나를 봐요. 내가요 왼손으로 책을 들고요 복사할 책을 들고요 복사기에 넣어야 되잖아 이걸 들고요 이렇게 복사는 선생님 왜 복사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당황했던 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건가? 진짜 그런가? 근데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 맨날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맨날, 하여튼 수업이 그래서 맨날 나랑 지금 같은 학원이 아니잖아요. 가끔 전화와서 그래요. 정말 너랑 같은 학원일 때가 너무 편했대요.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쉽대요. 그러나 등장인물 뭐 나오면 야 심슨 그럼 애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하니까 지금 막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없어도 나와서 자 그다음 갈게요. 자 스위프트란 말은 재빠른입니다. 알겠죠? 재빠른이라 뜻이 스위프트. 여기 보면 뭐랑 어떤 단어랑 비슷하죠? 쉬프트랑 비슷하죠. 아 그러니까 어째 재빠르게 바꿔 말이죠. 재빠르게 바꿔버려. 스위프트, 쉬프트. 알겠지? 재빠르게 바꿔. 스위프트, 쉬프트 같이 해오세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패스처가 있네요. 소를 패서 쳐 넣는 곳이 목장이고 목초지죠. 패서 쳐 알겠나? 그래서 목장, 목초지란 뜻입니다. 초원 같은 거. 알겠나? 목장이라는 뜻도 있고 목초지란 뜻도 있고 또 하나 초원이 뭐예요? 소를 매두는 곳이 초원이죠. 매도란 단어도 예, 목초지 초원입니다. 알아두시고 MA가 빠졌네요. 자, 매도 우가 소잖아. 소우자 매도 우. 알겠니? 소를 매도 우. 알겠니? 그래서 목초지 초원. 오케이? 소를 패서 쳐 넣는 것은 목장. 오케이? 목장 목초지 봐두시고. 마진 나왔네요. 마진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마진 가장자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익이란 뜻이 있고요. 그럼 같은 말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뭐가 있었죠? edge. 그렇죠? edge. edg. 그죠? 그럼 요 단어 하나 적어도 돼요. verge란 단어도 vrge도 가장자리란 뜻입니다. 오케이. 가장자리 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농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 농구 이 가장자리 테두리를 뭐라 그러죠? 모르나? 그냥 농구만 하십니까? 림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걸 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근 것의 가장자리를 이게 농구 때문에 림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림도
그냥 이런 나무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둥그런 것의 가장자리를 림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림도 하나 적어두시고요. 자, 이제 자, 그 다음 갑니다. 포트가 있네요. 포트는 명사로 항구란 뜻이고요. 알겠죠? 그럼 옛날에는 물건들이 항구에서 보내지고 들어와지고 했었죠. 그래서 수입하다가 import고 수출하다가 export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포트라는 단어 자체는 항구고요. 뭔가 이렇게 돼서 끝에 단어 속에 포트가 붙으면 항구란 뜻도 있고 보내다란 뜻이 있고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포트 항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보면 바로 나와 있죠. 어근으로 포트는 뭐다? 운반하다란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import, export, 수송하다가 영어로 뭐야? 수송하다? transport 있잖아. transport. A 쪽에서 B 쪽으로 옮겨주는 거. 맞나? 그렇게. 그래서 봅시다. 포터가 뭐죠? 짐꾼이란 뜻이죠. 오케이. 짐꾼이란 뜻이고요. 봐두시고요. 그래서 포러블 하게 되면 뭔 말이야? 운반할 수 있는이란 뜻이죠. 또는 운반하기 쉬운이죠. 그래서 휴대용을란 뜻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 포트가 보내다, 운반하다잖아. 그러니까 포터블 하게 되면 무슨 말이야? 운반할 수 있는이죠. 오케이? 이 말은 뭐야? 운반하기, able를 붙이면 할 수 있는, 하기 쉬운이라 뜻이라 그랬잖아. 그 운반하기 쉬운, 지니기 쉬운, 그래서 휴대용을란 뜻이 된다니까. 오케이? 됐지? fever. 사람들이 피보면 어째? 졸라 열광하지. fever. 피보면 열광. fever. 알겠지? 이종격투기 어째? 피보면 막, 으아! 하면서 열광하잖아. fever. 열광. 오케이? 받으시고. 열병이란 뜻도 있다. 참, 열병. 예? 열병이란 뜻이 있어. 됐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meantime 이란 단어는 그러는 동안에 그 사이에 란 뜻이야. 여러분들, 수능과 끝나고 입학하는 그 3월 시절에, 3월 그 사이에 성형수술 많이 하죠. 응? 미인이 되는 타임이죠. meantime. 알겠나?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동안에. 오케이? 아유, 많어.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웬만한 애들한테는 다 바뀌어 있어. 여학생들은. 그래서 한참 봐. 이렇게, 선생님! 하고 이렇게 친하게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과거의 흔적이 보여. 진짜 생각보다 많다니까. 그러니까 한 5분 지나야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응? 미인타임. 알겠나? 그 사이에, 그 동안에. 자, 가봅시다. 거기 예문 하나 볼까요? The boy ran away. 그 소년이 도망쳤어요. In the meantime. 그 사이에.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자, stock이라는 단어는요, stock 있네요. 원래 어디서 온 단어냐면, store에서 온 단어예요, store. 저장하다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첫 번째, 물건을 가게 안에 저장하는 거, 재고품이라는 뜻이 있죠, 재고. 재고, 그냥 재고. 알았죠? 그래서 재고라는 뜻에서 또 하나, 주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코스닥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코스닥. 원래 스펠링이 좀 다른데 어쨌든 스탁이 그래서 주식이란 뜻입니다. 알겠나?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out of stock 이는 뭔 말이죠? out of stock 가끔 수고로 나오는데 out of는 부정이란 뜻이 부정이거든요. 부정 제품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부정이 안 되니까 그때는 떨어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재고가 바닥난이란 뜻입니다. 우리 run out of gas란 말 쓰잖아요. 연료가 바닥난이라고 쓰잖아요. 알겠니? 오케이. 정리하시고. 됐죠? 오, 그 다음 단어 알아야죠. stable이란 단어. 안정적인이란 뜻입니다. stable이란 단어는 안정적인. 오케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step 있죠? step이 뭐죠? 찌르다. 딱 놔두고 딱 찌르니까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stable이 안정적인. 원래 그런 거 아니다. 알았지? 근데 같이 여기서 stable 안정적인. 그럼 요거의 명사형 알 수 있겠네요. 뭐죠? stability겠죠. 됐죠? 요거 단어 정리합시다. 5번이 원래 STA가 저거 페이지 381이라고 적어두시고요. 갈게요. 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STA나 STI로 끝나는 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stand에서 온 단어거든요. 알았죠? 그럼 스탠드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서다. 근데 서다인데요.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동작이 별로 없이 딱 서 있는 게 스탠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해서 스테이트가 그래서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태츄라는 단어도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동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원래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단어 중에 이제 우리가 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스티튜트가 있죠. 그렇죠? 인이 무슨 뜻이죠? 안에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 안에 서 있어요. 대학 안에 서 있는 것이란 뜻에서 연구소란 뜻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런 학원을 뭐라 그러죠? Private Institute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소 또는 어떤 단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소, 우리나라 말에 무슨 소, 원, 오, 한자를 썼네요. 원자를 쓸줄 몰라요. 무슨 무슨 소, 무슨 무슨 원 이런 개념 어떤 장소를 나타내요. 또는 연구소라는 뜻도 있고요. 알겠나? 그럼 이 단어도 알아보자. Constitute요. 무슨 뜻이죠? 오, 이 단어 알아야 되는데 con이 함께 아닙니까? 함께 우한이 서 있네요. 여기 함께 딱 서 있어가지고 이 반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Constitute가 구성하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의 명사형을 조심하셔야 돼요. Constitution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구성이란 뜻이 있겠죠. 그런데 헌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itute란 단어 자체가 또 법을 제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봅시다. 381. 자, 봅시다. STATE가 서다의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tance란 말은 딱 서 있는 라는 뜻에서 자세란 뜻이 있어요. stance. 그런 말이 이게 골프인가? 골프도 그렇고요. 야구도 보면요. 이렇게 적절한 알맞은 스탠스를 유지한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이렇게 발에 이 딱 자세 이런 개념이거든요. 알겠지? 스탠스 봐두고요. 자, 인스티튜트 알아둡시다. 설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법을 제정하다 잘 안 나오니까 놔두시고요. 설치하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동사로는 옆에 학회나 연구소 있습니까? 있습니까? 봐두시고요.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인스티튜션입니다. 우리 학원을 private institute가 아니라 private i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institution, 학원, 협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봐주시고요. 제도로는 잘 안 쓰인 거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럼 constitute를 꼭 봅시다. 자, 구성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알겠나?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야? 법을 제정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그 밑에 가보면 뭐가 있죠? constitution 있습니까? 구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표 헌법이란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됐죠? 거기 예문 한번 봅시다. 앞에 The Institute죠. 그 연구소는요. Publish Research Report니까 그 연구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 Publish 출판합니다. 어떤 연구 보고를. 됐죠? Quarterly라는 말은 쿼터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매 분기. 우리가 분기라는 말을 쓰는데 분기가 1년에 4분기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이러면 되겠네요. 됐죠? 밑에 7 days constitute a week. 이해되시죠? 아, 7일은 일주일을 구성한다. 이 말 이해되지? 넘겨주시고요. 왜 그런 단어를 넣어놨을까요? 봐두시고요. 원래 prostitute라는 단어가 왜 매춘부라는 뜻이 되냐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프로가 앞이죠. 이렇게 저 콜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막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앞에 나와서 서 있다는 뜻에서 그런 뜻이 된 거거든요. 참고하시고 자 destitute 알아 빨리 넘어가야죠. destitute 이거 알아두세요. destitute 저 거기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destitute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도시예요. 응? 도시 말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째요? 아무래도 뭔가 많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결핍한 이런 뜻입니다. destitute는. D가 다운의 뜻이니까 좋은 뜻일 일은 없죠. 되셨죠? destitute 알아두시고요. 자, 되셨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볼게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splendid란 말은,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훌륭한이죠. 뭐 이건 아주 훌륭한, 빛날 정도로 훌륭한 이런 뜻에서 splendid죠.
거기 뭐 저거 연상 안 해도 되겠죠. 이 단어 되게 알지 않나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 할 때 splendid를 보통 써주는데 봐두시고. 자, linguistic 많이 했습니다. language에서 왔다고 그랬죠. 언어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계국어를 하는 by, 아, 그 링결이었죠. 예, 링결이고요. linguistic도 같은 개념입니다. 언어의, 말의란 뜻이에요. 적어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겨주시고요. 인스턴트까지 봅시다. 인스턴트는 알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들어보셨죠? 그래서 즉석으란 뜻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즉시, 즉각의 이런 뜻입니다. 인스턴트는. 됐지? 자, 여기까지. 오늘 많이 못했네요. 자, 갑시다. 정리. 자, 심팍스가 뭐죠? 공감 하나 더. 동정. 오케이. 그래서 공감하다, 동정하다. pathetic, 감상적인. 그래서 측은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자, compassion 뜻이 두 개였죠. 뭐였죠? 아니. compassion은 동정. 그쵸? 연민. 맞나? passion이 뜻이 두 개죠. 뭐였죠? 열정, 고통. 오케이. 됐지? 자, faker 뭐였죠? 가짜. 알겠나? 그래서 false가 잘못된이라는 뜻도 있고, 잘못됐어. 그게 가짜로. 가짜의 이런.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가짜야. 이거죠. 됐죠? false. 가짜의. rare. 진귀한, 드문, 희귀한 이런 개념이고. 자, laboratory가 실험실이죠. 자, 그래서 elaborate란 말은 공들인 또는 공들이다. 맞나? 자, collaborate는 협동하다, 협력하다. cooperate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함께 일한 거니까. 됐지? weary. 지친이고요. 자, intense, intense, dense가 격렬한, 강렬한. intensive는 intensive course, 집중적인. 오케이, 이렇게. absurd, absurd가 뭐야? 멍청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자, swift, shift에서 swift란 말은 재빠른, 맞나? 오케이. 패서 쳐넣는 것, 목장, 목초지, 맞나? meadow란 말은 목초지, 초원. 그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자, 벌지가, 뭐 할 때 이거 있어? 가장자리, 가장자리. 맞나? 림은, 그림을 떠올리세요, 림. 알겠지? 동물한 거 가장자리고, 피버가, 열병. 오케이? 자, 포트가 항구란 뜻이야. 포터는 짐꾼. 오케이? 봐두시고, 포러블이란 말은, 휴대용. 오케이? 자, meantime, 그 사이에, 그 동안에. 자, stock이란 단어가 재고. 두 번째, 코스닥, 주식. 맞니? 그래서 이게 재고가 다 떨어진이란 뜻이고. 맞나? 자, stable에서, stable이 무슨 뜻이었죠? 안정적, 이런 재기라, 이건 자주 나와. 안정적인. 하지, 정치가 안정적이야. stable이죠. 오케이? 그래서 stability? 안정성이죠. 이러니 인을 붙이면 부정이야. 인스테이블 하면 안정적이지 않으냐. 자, 그래서 인스티튜트가 명사로 연구소, 연구소. 동사로 설치하다, 설립하다. 오케이? 인스티튜트 알아둬라. 그 다음 컨스티튜트가 구성하다. 오케이, 구성하다. 또 하나 법을 제정하다. 맞나? 자, constitution이 그래서 구성이란 뜻 말고 헌법. 자, 이 단어도 자주 나온다. destitute. 어려운데 그래도 나와. 이거 부정적이 알아야 돼. destitute가 무엇이 부족한, 무엇이 결핍한. 오케이, 됐어? 이거 쉬웠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 이거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네요. 다음 시간에 15일째 이제 끝내고 그러면 진짜 이제 쉬운 단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